이 빗속을 뚫고 전국 각처에서 이 자리를 함께 메워주신 지도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책임 시민혁명 연석토론을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대한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로 격려사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린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주고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왜 386 전대협 때 깨문 댓글이들의 비위를 거슬릴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되는 그런 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도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대깨문들에게 만만하게 보인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수백만 386 전대역 대깨문 집단이 검은 먹구름처럼 이 나라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유사 파시즘의 광기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으스스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손영민이나 박원순이 죽음의 이런 과정은 차라리 공포영화 한 장면입니다. 386 운동권과 대깨문은 누구입니까? 마오이전과 주체사상을 요리를 비유하자면 그 베이스로 해서 에콜로지와 페미니즘이라는 양념을 뒤범벅을 하고 지성을 마비시키는 저 오래된 위정척사파의 민족주의라는 싸구려 알코올을 끼얹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을 넘어서서 차라리 정신과 의사들의 연구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지한 성찰과 어른이 되는 과정이 없이 부채의식 가진 선배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오냐오냐 우쭈쭈 하는 가운데 40대 50대가 되고 심지어 일본은 환갑이 내 모레 환갑이 다 된 그들 해방전사의 인식과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자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잘못된 대한민국관, 역사관, 세계관, 민주주의관을 정직하게 반성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정신 분열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무식한 하고 금방진 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이 그들을 철없는 삼촌들, 막내 삼촌처럼 느껴져서 20살 나이가 차이가 나도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개들이라고. 제가 아는 젊은 친구들은 그들이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할 그들이 정부 예산을 써가면서 요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전부 운동권 경력자들, 전교조 교사 출신 은퇴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어? 민주시민이 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 교육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멀쩡한 시민들을 교육하겠다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갖 것을 누리며 잘 살아온 대한민국을 어떻게 봅니까? 인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세우려는 진보적 이상에 따라서 유엔이 총선 감시단까지 보내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실험적으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또 한국전쟁 때 6.25전쟁 당시에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미국의 트루먼 민주당 정부였고 영국 애틀리 노동당 정부였고 그리고 바로 애틀리 정부의 지도를 받는 영연방 나라들의 진보당 또는 보수당 정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최고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아놓고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놈들, 예찬 전 총리식으로 그분의 어법을 잠시 빌리자면은 후레자식 같은 놈들이 어찌 진보니 자판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로 이 386 운동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진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좌파 유네포트가 나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김대호 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토론회에서 남정욱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의 소박한 바램과 순진한 신념을 말씀드림으로써 경례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내빈 중에 오늘 우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공산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혀주시고 법정에 서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전 MBC 보도본부장 또 이라크 종군 기자로서 또 대전 MBC 사장을 역임하신 이진숙 선생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신동보 해군 제동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아 예, 여기 계십니다. 공산당 장학생으로 유명하신 표명관 우리 표명관 선생님 자리 함께 해봤습니다. 예. 장학생으로 아주 유명하신 우리 청년들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를 구성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광수 대표
청년 대표 저 뒤에 계신 우리 젊은 청년입니다. 김상호 대표, 강소영 사무총장. 자, 함께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혁명 애국운동을 묵묵히 뒤에서 후원하시고 저희들을 지원하시고 계신 우리 지금 세종시에서 함께 오셨습니다. 박재원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한 분 한 분 다들 우리 엄마 방송 주옥순 대표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 계시네. 주옥순 대표 네, 박수입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다 못 드렸는데 이 소개를 다 못 드린 분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소개를 다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토론의 시간을 더 허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모두에게 주인도 함께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는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같이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석춘입니다. 제가 그 연세대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리게 된 날도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8월 31일 날 정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런 자리처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꽤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발표자로 진중권 요새 아주 날리고 있죠. 그 양반을 좀 같이 자리에서 공동발제를 우리 김대호 소장님과 같이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지막에 본인이 발을 빼앗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싸우려면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정통 보수우파 세력은 물론이고 신좌파 스스로를 주대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신좌파 세력과 또 요새 그 방금 이름으로 불렸던 그 그런 사람들까지 다 힘을 합쳐야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아마도 그 진중권 같은 분들은 쪽 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새 실체를 알고 나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그 등을 돌린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요. 특히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저희 모임의 이름이 자유책임 시민혁명인데 사실은 이 자유책임 시민혁명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우리가 100만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100만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의회 안에서 우리 편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우리 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이 미래통합당 이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좀 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너무 사실 저희 기대에 제대로 그 맞춰서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었는데 요새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다시 또 안주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겹쳐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래서 그동안 좀 신좌파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뭐 양심적인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김대호 선생님이 한 40분에 갇혀서 주제 발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 10분 정도씩 토론을 하고 또 전체적인 토론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김대호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현재 자유책임 시민혁명 기획단의 일원이라고
제가 자부한다. 그 발제문이 자료집에 나가 있는데 50쪽가량 됩니다. 아,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니까 제가 일단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한 40분에 걸쳐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거냐? 10만 결사, 10만 당원, 정당개혁, 선거혁명, 그래서 심판을 넘어서 전진하자. 전진의 내용은 1987년 이후 33년 동안 지속된 이 헌정질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거 단지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문화의 자식입니다. 그 모태가 되는 정신문화 자체를 갖다가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헌법과 법률과 뭐 이러저러한 해석들은 그 부차적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뭐 10만 결사 10만 당원 하니까 지금 있는 조그마한 당에 다 들어가자 또는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것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 그 사실상의 정답,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디팩토입니다. 디팩토 정당. 이 한국은 이 그 법률상의 정당은 디주로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주로, 디팩토인데 이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이제 근데 우리 지금 휴전 상태지만 사실상 지금 70년 넘게 평화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있지만은 사형 집행한 사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상과 사실상 이걸 구분하는데 원래 법률상 정당은 정당법에 보면은 5개 광역시 도당에 각 1,000명의 당원 합쳐서 5,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결사입니다. 그러면서 권력 획득을 통해서 사회를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는 그 결사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광역시도당에 뭐 5개의 광역시도당에 각 1,000명의 당원이 있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지도체제가 있고 이런 얘기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핵심은 사실상의 신반당원이 사실상의 당을 만들어서 법정당원이 되는 문제는 창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10만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인삼밭을 인삼물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인삼농사 한번 지으면은 30년 동안 거기에 인삼 농사죠. 인삼이 못 자랍니다. 지금 한국 또는 보수, 우파, 자유, 애국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라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밭을 바꾸지 않으면 좋은 그 인삼이 날 수가 없는 좀 좋은 어떤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경험이나 건국전쟁 경험이나 뭐 이런 경험들을 갖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저쪽은 민주화운동 경험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가 단련이 되고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건국전쟁, 민주화운동 뭐 이러저런 거를 갖다 다 거치고 나면은 그 속에서 리더가 단련되지도 않고 숙성되지도 않고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 연예인들 TV나 뭐 이걸 멀리서 보면은 아주 미인미남입니다. 가까이 가보면은 정말로 이건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렇지만 그런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미 다 뽑아먹은 그 인삼밭에 인삼을 갖다가 심는
그런 짓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삼밭을 갖다가 새롭게 좀 옮겨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는 게 뭐냐면은 바로 10만 결사와 10만 당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만 당원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심에 뭐냐면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결사. 그것이 바로 정당이 돼야 비로소 이제 새로운 어떤 인삼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는 또 인삼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운동이나 건국전쟁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어떤 경험이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좋은 토양이 있는데 이미 거기서 다 뽑아 먹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밭을 만들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기존 상태에서 뭐 이러저러한 어떤 전당대회 뭐 있으면 뭐 투표하거나 뭐 새로운 가치 비전 없이 뭐 독자 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큰 정당에 가입하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지도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정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밭을 일군 그러한 심정으로 10만 경사, 10만 당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미 이 시도가 처음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과거 2010년에서 2011년에 100만 밀란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문성근이 앞에서 선무당을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100만 밀란에 이해찬과 문재인이 올라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저런 시민단체 그 회원들, 청년연대라든지 이러저런 시민단체 회원들이 올라탔습니다. 그때 그 100만 빌라는 사실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겨서 원수 갚자 뭐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가치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대한 논쟁 자체를 이걸 끌어야 했습니다. 그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을 거쳐가지고 민주당의 주류가 됐습니다. 민주당 토양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원수 갚자 시대착오자 같은 가치와 이념과 그 정오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저변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 형성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비해서 훨씬 대행적으로 훨씬 흉포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는 이거는 비극의 스토리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주무정과 폭민정의 전형인 문재인 정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고 만약에 정당의 어떤 재변을 갖다 장악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성공 스토리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불행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발자국이 길어진 겁니다. 이게 자 본격적인 발제를 갖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작년 10월 3일에 강화문 광장에 100만 인파의 어떤 함성을 기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16일, 4월 4.15 총선 바로 그 다음날 삼성전자 연구실부터 테라노의 벤처밸리까지 30, 40대 화이트칼라들은 하이파이브를 갖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마치 월드컵이나 한일 축구대전에서 한국팀이 이긴 것처럼 민주당의 앞섬을 자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은 곳곳에서 지금 이러한 그 하이파이버 어떤 이 장면들을 갖다가 보고 충격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보수 우파 애국의 기치로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을 주도해온 세력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2040 세대나 3040 화이트칼라 호남인들한테 자신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도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보는 그 혐오자들의 눈을 갖고 눈도 좀 냉철하게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게 뭐 입만 열면 촛불십이라 하는 사람들, 뭐 레드 콤플렉스에 찌들어 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도통 읽지 못하는 꼰대들, 뭐 그분들 십자가 태극기 성조기 박근혜 사진 흔들고 뭐 광장전과고 행패 부리는 늙은 노인들 혹시 이렇게 비치지 않는지 저 이건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성찰 없으면은요. 야 이거는 부정선거 틀림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요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거가 의미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대책 없는 어떤 그냥 결론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의 처신을 교정할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의 시각을 교정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게 분별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거하고 쉽게 바꿀 수 없는 거를 구분하는 게 전 정치적 지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출발은 원래 이제 선거 평가로부터 출발하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선거 평가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게. 예, 근데 미래통합당은 이제 원래 선거 평가 없이 김종인 비대위 취재를 갖다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거 백서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러면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돼 있는데, 거기서 선거 백서 만들면은, 당연히 기존의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은 빗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거 백서를 갖다가 뭐 내일인가 뭐니까 발표한다 그러는데, 이미 그거를 갖다가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뭐 막말이 문제냐 아니면은 막말 대처가 문제냐. 수많은 사람들은 막말 이거는 막말 아니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갖다 막말 심판 프레임으로 바꿔버린 이런 것을 지경적 실책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김종인 체제 하에서 선거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막말이 선거 패인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은 선거 평가를 하지 않고 지도체제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노선을 갖다가 정하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통합당뿐만 아니고 아까 자유보수 애국 우파기치나 십자가나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서 자기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기독자의 통일당 등이 있었고요. 근데 역시 선거평가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정강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선거평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뭐 세보수당이나 미래를 향한 뭐 전진도 4.0도 있었고 국민소리당 창준이도 있었는데 뭐 하다못해 국가혁명배경당도 있었습니다. 선거평가 없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선거평가 들은 거는 기본적으로 인상비평 같은 겁니다. 이거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임 진단은 아주 아전인수하고 책임정당하고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갖다가 외면하면서 자화자찬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태극기 성조기 들고 투쟁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스팔트 우판이 그분이 뭐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호남에 대해서 더 큰 이익 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복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큰 이익을 주겠다. 근데 뭐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 우리도 그러면 5.18 요지 가가지고 더 확실하게 수그리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기존의 보수 가치의 어떤 합리적 핵심들이 뭔지 원래 이것을 갖다가 개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갖다 보완하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진보는 진보 가치의 합리적 핵심을 갖다가 발양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부족한 것이 뭔지를 갖다 결합시키는 건데 이것이 원래 선거 평가를 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는 원래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보수는 진보는 항상 저렇게 패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쟤들도 2008년 총선에서 81석이었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지금 103+4 107석 아닙니까? 81석이었을 때도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보수 자유 우파 애국 가치의 합리적 핵심이 뭔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어쨌든 기존에 뭔가 거부 아스팔트 우파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의 이른바 광화문 광장의 투쟁 시민들이 배신감을 느끼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부정선거로 반응해가고 또 일부는 이게 도대체 이게 사적 비전이서 모델 비슷함.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돈 내는 고객을 갖다 안정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 목적일 듯한 그러한 정당 아닌 정당을 만들려고 하겠다는 뭐 그런 움직임들도 막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그 애국적 일념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비바람 찬이설 무더위 광추위를 갖다 무릅쓰고 투쟁했던 사람들은 3040 자식 세대로부터 호되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믿고 의지하고 밀어줬던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발길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세력이 뭐 주장 세력이나 사적 비즈니스 모델 같은 독자정강 추진 세력한테는 사실은 선찍음을 당하고 있죠. 이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여전히 저는 총선에 대한 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참패였던 가까운 원인하고 참패의 먼 원인과 관련해가지고 뭐 충분히 됐습니다. 뭐 그중에서 핵심적인 게 아마 공천 실패인데 공천 실패 관련해서도 이게 그 내용이 가장 각색입니다. 인물이 문제다, 뭐 공천 시점이 늦었니, 절차가 문제니, 공천을 통해서 발생한 메시지가 없니, 뭐 공천 같은 봉합 방식이 뭐 틀렸니, 공간이 구성이 뭐 이게 보니까 뭐 부산 전남 출신으로 돼가지고 뭐 서울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도대체 공천하면서 유권자들한테 자신들의 가치나 비전이나 정신과 프레임을 갖다가 각이 있기 별로 없습니다. 태호 공천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수많은 공천들이 있는데 마치 그 공무원이 행정 처리하듯이 그냥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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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갖다 부각시킬 적이 없습니다. 호남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선거 전략이 아직 없었죠. 우리 주대현 대표님께서 아까 뭐 시대착오 586 뭐 이러저런 얘기 했는데 시대착오 586 청산 이런 개념 이거 없었습니다. 이게 노동 공공 개혁 메시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게 탈원전 정책 전환 메시지 이것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의 세금 가림주구 핵이라든지 세금 낭비라든지 뭐 불합리한 국가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협파할 유능한 경제정책 정당이다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다 부각시키지도 못했고 청년과 미래세대한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당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지도 그 울산 선거에 대해서 그 선거 개입도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이슈를 갖다 하지를 못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아마 그 선거 백세에서도 아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공천 실패와 공천 추태의 각장 근원에 보면 2016년하고 2020년 비슷한 게 그때도 뭐냐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 새끼들을 확실하게 그냥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2020년에도 워낙 정권 심판 프레임 바람이 세게 보니까 이번에도 미래통합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거야 라고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내 새끼들만 집어넣자. 그리고 미운 놈 쳐내버리자. 사실 이래가지고 망한 건데 근데 문제는 2024년 또는 어떤 2022년에도 이러한 어떤 그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태로 계속하면요. 2016년이나 2020년 같은 그러한 실패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면요. 야, 이번에 그러면은 뭐, 당장 내년 아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만 하더라도, 야, 미래통합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 되면은 그 과정에서 초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문제는 다른 선진국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역 당원한테
폭력 당원이나 시당의 어떤 당원이나 선거구의 당원들한테 보통 공천권을 갖다 줍니다. 이게 이른바 선진 정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 양대 정당은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의 과두지배 체제로 사실은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한테 끌려 물을 갖다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비가 지금 이쪽이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한 달에. 한 달에 1,000원씩 세 번 내면 책임당원이 됩니다. 저쪽은 1,000원씩 여섯 번 내면 권리당원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당비가 났냐면 그만큼 권리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두지배 체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만들어가지고 오만시행쇼를 갖다가 다 하고 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밑에 당 저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 계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당 저변을 바꿔야 10만 결사 10만 당원 통해가지고 당 저변을 바꿔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진적인 어떤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2016년과 2020년의 추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여튼 지금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자, 그 외에 뭐 선거 관련해가지고 뭐 이러저런 대안담론이 있는데 뭐 보수 탈색론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그때 공천할 때 탈색 다 했는데 뭐 왜 또 탈색한다고 하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도 위원 확장론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사상 이념적인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사상 이념적 자부심이 있으면은 아, 내가 주장하는 가치와 비전이 왜 안 먹혔지?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못했나? 이슈를 잘못했나? 정책을 잘못 만들었나?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유해지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갔을까? 마케팅 잘못했나? 원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다 먼저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보수자의 우파 가치를 갖다가 뭔가 그게 틀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세대교체론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교체론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게 1970년에 그때 1960년대 69년에 김영삼이 당시 그 42살 때입니다. 1970년이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이 세대교체론을 갖다가 그때 40대 기수로 내세웠습니다. 그때 김영삼이 42세, 김대중이 43세, 아니 이철성이 48세였어요. 근데 당시 평균 연령이 얼마냐면 23.6세였습니다. 중위 연령은 18.5세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 2020년 현재는 평균 연령 42.7세고 중위 연령 43.8세입니다. 기대 수명이 지금 80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970년 당시에 어떤 40대 기수로 그걸 갖다가 지금 평균 수명이나 중위 연령을 가정하면 사실은 지금 60대 기수로 맞습니다. 아니, 물론 뭐 그렇다 해서 통한다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거는 너무 말입니다. 환갑 지났으니까 내 역사적 역할 끝났으니까 난 뒷방으로 가야겠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차악입니다. 차악은 뭐냐면은 원래 최선은 사실 나이가 들면 말은 닫고 직업은 여는 겁니다. 그런데 최악은 뭐냐면은 직업은 닫고 말은 여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이 지금 그 보수 자유 우파 판본은 60대 70대 분들께서 직업은 안 열면서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지도적인 위치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차악입니다 이게. 자 차악은 뭐냐면 아유 우리 나이 60 먹었으니까 우리 뒤로 빠지자 그냥 이거 젊은 애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젊은 애들 젊은 지도자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뒤에서 박수나 치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차악인 겁니다 이게 저는 여전히 60대 70대한테 역사적 역할이 있고 그 역사적 역할의 핵심은 제대로 된 정당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저변이 다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로 이거는 지금 어떤 할 수 있는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역할에 비하면 굉장히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모욕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사유 총선을 갖다가 냉정히 뜯어보면은 그 패인자 그 승리 광고로 명확하죠. 이 보수자유 우파 애국 세력 또는 미래통합당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호남과 30, 40 세대 그 주로 성한 사람, 저는 이 노동기득권인데 대기업이나 공공부분 종사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국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아주 안정적으로 쉽게 그냥 이렇게 땅 짓고 넘치기로 돈 벌고 있는 이런저런 금융 등 규제 산업이나 뭐 방송 사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노동 기득권 중심의 이익 투표하고 2030 세대 여성과 3040 세대 전반의 감성 투표입니다. 이게 혐오입니다. 혐오. 그 혐오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안 높고 5만 가지 어떤 문제들은 저기 수구 보수 냉정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를 거쳐가지고 새누리당을 거쳐서 자유한국당 거쳐서 미래통합당으로 내려오는 저 세력들이 만화의 권원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의외로 굉장히 셉니다. 이러한 아까 그 호남과 3040 그 노동기득권의 이익투표하고 그 다음에 3040 세대의 혐오투표 이거를 갖다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운동권의 원래 무기가 뭐냐면 사실은 경제가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 경제를 갖다가 이게 종속 이론의 틀에서 이게 뭐 종속 경제고 그 다음에 외채 망고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소련이나 뭐 다른 사회주의권 여당시 70년대는 잘 나갔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계획적인 요소를 갖다가 많이 도입을 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 주로 경제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막 찔렀어요. 자 그런데 그게 소련 독과 몰락하면서 완전히 기존의 운동권의 어떤 그 경제 이론이지 경제교육 이론이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는 이제 뭘 갖고 왔냐면 역사를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를 가지고 막 휘두를 때는 그 뒷배경이 뭐냐면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주의는 그래도 말입니다. 막 자본론을 비롯해가지고 자본론에 대한 어떤 일본 어떤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뭐 이러저런 해석들 뭐 그런 책이라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박살이 났는데 자,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무기로 삼은 겁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제대로 청산을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거는 별로 공부가 별로 필요 없어요. 백년 전쟁이라는 유튜브 한 편이면 됩니다.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뭐 봐왔던 히트쳤던 영화들 몇 편이 있습니다. 뭐 암살이나 뭔가 역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어떤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몇 편의 영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운동권 내지 진보 동맹가 지적으로 지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과거에 NL과 PD가 다툴 때는 PD는 공부 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NL은 그때부터 북한의 어떤 그냥 뭐 원전 그거를 갖다가 뭐 아무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맥메사의 어떤 구호와 사람이 경된다 품성론 뭐 이런 걸 내세웠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부를 안 했는데 경제라는 무기가 딱 그냥 이렇게 소련 동국 몰락으로 해서 작살이 나고 나니까 역사를 끌고 왔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 이러저러한 책들을 갖다가 보면서 실사고시한 게 아니고 몇 편의 어떤 그 영화라든지 영상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순위 원래 떨어지는 애들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극단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의자가 아니에요. 주의자는요. 나름대로 이념과 정책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역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일관된 체계를 갖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게 감성파리를 갖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코 무시하거나 폄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속성을 갖다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저는 뭐냐면 3040 세대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성과 감성 이거를 굳건히 저는 이익과 그이야 거짓에 기반한 감성이라면 우리는 이성과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그러한 감성으로 저는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15년, 20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라고 이부동성으로 떠들어대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복지 문제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격차 문제 있습니다. 이른바 불평등 양극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촘촘하고 경직되는 어떤 이 규제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불가능한 공적연금 문제 있습니다. 적실성이나 효율성이 급전직한 그 교육체제 문제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문제 있어요. 지방의 저발전 문제. 지방이 지금 서울 수도권 해바라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치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희한하게 원래 이게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핵심적인 화두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뒷전으로 밀려갔습니다.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문제들. 지금 조국이나 추미애가 만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다 뒷전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제 얘기는 아까 새로운 단어는 사람이 새로워야 되고 사람의 관계가 새로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진단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저쪽의 어떤 황당무계한 그러한 그 민주주의나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해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 외국인 노동자 폭증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진단을 거쳐서 제대로 된 대안들을 갖다가 내놓는 작업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야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인데 이거 우리 삼국 사회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떤 그 문제들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거 2003년 4년 5년부터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 막 그냥 이구동성으로 떠들었어요. 1991년생부터 95년생까지가 대충 7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60만 명대로 쭉 오다가 외환위기 거치고 2002년에 49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까지 40만 명대였습니다. 그때 그냥 뭐 1971년생이 102만 명인데 야 뭐 나라가 망하니 뭐니 뭐 소멸하니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온 난리 부수를 쳤습니다. 이게 그런 예산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 그 다음에 2017년, 2018년, 2019년 들어서 이게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 드디어 2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이거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게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시 제가 그 작년 10월 3일에 광화문 광장의 함성과 4월 16일에 그 하이파이브 있잖아요. 전 상공사대 화이트 칼라들의 하이파이브로 돈 들어오면 이분들이 역사와 현실을 보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와 현실을 만든 주로 밝은 면을 갖다가 주로 봅니다. 근데 후자는 주로 어두운 면을 갖다가 봤습니다.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초기 출발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는지. 그 다음에 비슷한 조건에 세계를 우리가 그래도 돌아봤으니까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갖다가 이뤘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컵에 물을 넣고 야 우리가 물 하나도 없는데 물 반이나 있어라고 이제 보는데 우리 그 상공사동 세대 화이트 컬러들은 야 물 반컵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공사동 세대들은 도덕의 잣대로서 부모 세대가 했던 수많은 흑역사들만 주로 집중 조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미래통합당과 보수를 갖다 혐오하고 경멸하고 하면서 자기들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동력들을 무참하게 때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갖다 지배하는 어떤 이 체제, 1987체제라고 부르는데, 1987체제라고 하는 건 이거 1987년 10월 29일 날 통과된 헌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꼭 같은 헌법 조항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헌법 이전에 정신을 밟는다는 겁니다. 그 정신을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은, 저는 이거 1987체제 유전자라고 저는 그냥 부르는데, 그 체제 유전자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독재정권 몰아내고 우리가 하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지배체제였습니다. 근데 원래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본총성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내 가족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맡기고 내가 못하는 거는 마을, 마을이 못하는 거는 지역, 지역이 못하는 거는 중앙, 중앙이 못하면은 초국가적 기구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권리 의무를 또는 그런가 책임을 위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민주화는 뭐냐면 다수지배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 개인과 가족 그 다음에 어떤 소공동체의 어떤 그 자유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권리와 업무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거다. 예, 근데 이 개념을 갖다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1987체제의 어떤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그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찾아서 각각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리는, 권리의 어떤 확장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 만들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본권에다가 무슨 여성도 집어넣고 뭐 하다못해 동물 집어넣고 외국인도 집어넣고 해.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선진, 전 이게 뭐냐면은 개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자유와 권리는 그에 따른 어떤 책임과 의무가 다른 거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은 균형이 돼야 되고 혜택과 부담이 균형이 돼야 되고 위험과 이익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권리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 혜택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그 부담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런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예. 그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합성의 오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계산했는데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자전거 프레임에다가 끄다가 자동차 밖에 끼워놓으면 비싼 거 끼워놓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종합적인 어떤 발전체제가 없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 우리는 뭐 이러저러한 어떤 뭐 권리와 이익들을 갖다가 우리가 더 강화하겠어, 더 키워주겠어, 이렇게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리가 가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987체제의 또 하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가 외교안보와 시장경제에 대한 어떤 놀라운 무관심인데, 이거는 1986년에서 89년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가장 극심했어요. 사실은 파업투쟁도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때 한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갔습니다. 3조 원 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정치가 개판을 치도 경제는 그냥 거침없이 성장하는 거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머리에 박힌 겁니다. 이런 부분, 이런 생각들은 시야를 갖다가 넓혀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1987체제의 어떤 유전자 중에 가장 파괴적인 유전자는 바로 역사 해석인데 이 불평등이 아까 같은 많은 모순 분열을 갖다가 이거는 전부 다 신생 악당의 문제라고 그 악당의 이름이 바로 보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걸 갖다 역사에서 이제 수많은 흑역사를 파내가지고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어떤 모든 문제를 악당의 어떤 악당 짓거리로 이렇게 여기니까 이게 제도나 정책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제도나 정책이라는 거는 권리와 권리의 균형이나 권리와 의무의 권한, 권한과 책임의 어떤 그런 균형, 혜택과 부담의 균형, 뭐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1987체제의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소리 계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운 체제 유전자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아,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 다음 합성의 우리 문제, 그 다음에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지독한 무관심, 이런 부분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겁니다. 오늘 못다한 것은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이 플로어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부정선거 다른 주제가 올라오면 그 주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